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약간 미용 의료 쪽으로 해가지고 슈메딕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미용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 년째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섹터, 물론 2차 전지 쪽 같은 쪽도 있지만 미용 임플란트가 계속 야금야금 수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죠.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더 피부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여성분들만 그 이런 부분들의 시술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받던 것이 남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메딕스가는 필러라든지 뭐 점안제, 그 톡신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히알루론산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응용해가지고 기존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필러 이런 부분들 시장을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상당히 높고요. 수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중남미 쪽에 대해서의 어떤 그 수출 증가는 올해도 이어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점안제 시장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꼭 그렇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안경에서 렌즈 착용자가 많아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점안제 인공 눈물이라고 하죠. 이 역에 대한 또 수요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고점을 좀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기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3만 5천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한 2만 5천 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현재가서부터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휴메딕스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1승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 좀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LNG 제기화 설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그 LNG를 수송할 때 액체로 수송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체로 바꿔주는 설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아침 쪽에 아시겠지만은 대성에너지 GSE 같은 LNG 관련 종목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푸틴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 그대로 전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진작에 있을까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으로 규정을 하게 된다면은 국가 전체를 동원 체제로 편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사례주에 이어서 이제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까지 동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LNG 관련돼서 이제 조선이란지 그리고 조선 성과란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좀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가 LNG선 매출 인식이 이제 본격화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LNG선 같은 경우 17만 5천 톤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환율 따라 변동이 발생되지만은 이게 1억 9천만 불, 2억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이제 2천억 전후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2억 6천만 불 정도 얘기가 나오고 상황인데 거기서 한 20% 정도가 이제 그 순익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 원가 상승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한 2,100억? 그러니까 한 2,200억이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원가 상승 요인이 상당히 조금 부담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이 조선주의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데 이 LNG선 그러니까 고성가 LNG선이었던 그 설계에서 이제는 건조로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뭐 여러 한국화물이라든지 뭐 동성화학 이런 종목들도 봐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LNG를 기화시키는 장비인 그 LNG 알류를 만드는 회사인 1승도 동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그 조정 관련돼서 한번 부각됐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1승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3,200원에서 3,4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4,050원, 손절가는 3,1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승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승은 LNG의 액체를 기체로 만들어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